안녕하세요. 제주도 한 달 살기 13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제주다운 제주 섬 속의 섬 우도 일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도 동쪽 건물래 해변을 시작으로 우도봉 우도 등대공원과 우도봉에서 시원하게 말을 타고 달리거나 우도의 촌락과 항구 그리고 성산 일출봉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세머리 오름, 우도 속에 또 하나의 섬이자 해녀들이 잡는 뿔소라가 풍부한 해녀 마을인 비양도, 비양도 해수욕장 물꽃, 그리고 우도에서 가장 유명한 산호 해수욕장인 서빙 맥사를 담아봤습니다. 15분 정도 가다 보면 벌써 우도에 도착해요. 우도에서 전기차나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는데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순환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우도에 도착 후 일단 동쪽 방향으로 돌아보기로 했어요. 우도봉 해안절벽 아래 물질하는 해녀들이 멀리서 보여요. 해안절벽이 멋진 건물래 해변에서 투어를 시작하는데 보트를 타고 멋진 해안동굴을 감상할 수 있지만 속도가 너무 빨라 겁이 나서 패스했어요. 건물래 해변은 아름다운 전망에 예쁜 상가도 모여있어 식사하며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에요. 이제 우도봉으로 올라갑니다. 언덕을 오르면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날들이 평화롭게 풀을 돋고 있는 목장이 시원하게 펼쳐지네요. 우도봉 꼭대기에 자리한 하얀 등대는 파란 바다와 어우러진 우도의 랜드마크예요. 등대에서 내려오면 말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거나 말을 타고 달리는 새머리 오름이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마부와 함께 말을 타고 새머리 오름을 가로지르며 달려볼 수 있어요. 1697년 말을 사육하기 위해 우도장이 설치되고 1843년부터 사람들이 정착했는데 가장 제주다운 섬 속의 섬 우도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속의 우도, 우도 속의 또 하나의 섬, 비양도로 들어갑니다.
우도 속에 또 하나의 섬인 비양도의 섬, 천혜의 비경과 함께 해녀들이 아직도 울스라와 같은 해산물을 많이 채취하는 해녀마을로 잘 알려져 있어요. 여의도 3배 크기의 우도는 작은 제주도라 불리며 제주보다 더 제주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비양도에서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한적하고 예쁜 비양동 해수욕장 물포에서 예쁜 푸른 물빛을 배경으로 포로존에서 사진도 찍고 카페에서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우도의 명물인 땅콩 아이스크림도 먹어보면 좋아요. 서빈백산은 우도의 가장 아름답고 대표적인 명소로서 세계 3대 석회조류식물 홍조단계해변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변은 99% 홍조 단계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파란 물감을 끌어올린 듯한 서빈 백사 해변은 우도의 최고 비경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